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실시간 주제는 부처님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참회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경 기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 보시면 참회라고 하는 거는 전참 후회라 그래서 앞에 일도 참회하고 뒤에 일도 참회하고 이렇게 해서 참회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거예요. 자신을 반성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정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같이 자존감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가져야 될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참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50 넘으신 분들은 참회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양보하는 시절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나 이런 쪽에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보살님들의 특징이 50대, 60, 70대 이런 분들이 앞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잘 꿍시렁거려 뒤에서. 비 맞은 중 귀신이 씌어가지고 자꾸 꿍시렁거려요. 제가 전에 비 맞은 중이 무슨 속담인지 말씀드렸었지. 그런 걸 몰라? 비 맞은 중 꿍시렁거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도 그게 처음에 무슨 속담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쓸데없는 데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어다 그 속담도 자꾸 사람들이 문둥이 콧구멍이 아니고 엉각구멍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콧구멍입니다. 콧구멍. 그래서 문둥이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나 이런 게 뭉개지고 코나 이런 게 뭉개지기 때문에 코가 없으면 약간 해골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 마늘을 이렇게 대신 박아놔서 이게 성형수술의 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쪽 빼서 이렇게 그 생각은 있어. 좀 절여져서 단순 마늘 맛은 아니고 소스까지 그 생각은 있는데 야 그거 좀 쉽지 않지. 뭐 벼룩 간도 빼먹잖아, 그지?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에너지의 핵심 이런 게 있었죠. 심장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간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우도 그렇게 간에 집착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간에는 우루사 그냥 던지는 거예요. 너무 옛날에 그 이대근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일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나무 이렇게 하고 그런 선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루사 같은 거 많이 드시더니 뭐 지금은 다 그냥 영감님이죠. 영감님. 세월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주체적으로 내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성들이 그냥 남성들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뭐 6대4나 어떤 독한 경우에는 여자가 6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여자는 조금 남자한테 양보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기를 잘 안 내세우는 거를 부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병이 되는 거고 결국 참다 생각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고 참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억압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화병이 됐겠지. 진짜 자기가 납득해서 참으면 화병이 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두드려 맞다가 미치는 경우를 봤거든요.
봤다고. 근데 왜 미치냐면, 아니 저는 그거보다 더 맞는 것도 봤는데 안 미쳤어. 근데 걔는 미치는 게 왜 그러냐면 납득할 수 없는 걸로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때리니까 애가 미치더라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제가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이렇게 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욕을 먹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미수에 그쳤을 때는 짜증이 나는데, 미수에 그치고 욕 먹으면 짜증이 나는데 하고 난 뒤에 욕 먹잖아? 괜찮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욕 먹잖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 그냥 웃으면서 나와. 우리 대표님, 몰랐습니다. 외국인이라 몰랐어요. 모르긴 개뿔이 왜 몰라. 사진 찍다가도 그런 거. 찍으면 안 되는 걸 분명히 봤지만 찍었지. 사진 찍지 말라. 몰랐다. 이렇게. 그래도 뿌듯하지. 그러니까 이게 납득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애를 교육시킬 때나 반려동물을 교육시킬 때도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줘야 교육이 되는 거지. 납득할 수 없으면 이게 계속 다른 조건 속에서 처해지게 되면 결국은 사이만 안 좋아져요. 그거를 제가 너무 늦게 알았지. 그래서 저는 걔를 한 번도 안절을 못 시켜봤네. 내가 그 안절시키다가 얘는 바본가? 얘는 안 왔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납득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교육론에서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할 때, 다음에 사줄게라고 부모가 말하는 것은 그 애가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사달라고 하는 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안 되는지를 그냥 개 교육시킬 때하고 똑같아. 눈을 똑바로 보고 이것은 이래서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어떠어떠한 조건이 되면 너를 사줄 수 있어 라고 한 두세 번만 얘기해 주면 애가 안 쫄라. 근데 다음에 사줄게, 이따가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반복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제가 길에 많이 좀 누워봤습니다. 그런 애들 있어요. 남자애들 중에서 길에 눕는 애들 있거든. 그러면 또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힘이 좋아가지고 나를 또 개 끌고 가지고. 근데 커서 제가 교육학이나 이런 거를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나를 납득시켰어야 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가를 맞았던 사람인데 그때도 나는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 왜?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어. 하기 좋아도 그렇게 성적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게 음악이었어. 음악하고 미술이에요. 양가를 맞은 게 음악하고 미술이에요. 그래서 별로 나는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나는 그게 별로 싫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양가를 맞았다는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쪽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창피하지도 않아 막말로 얘기해서.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예전에. 나는 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는가. 공부를 하라고만 했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 들었다니까. 이게 설명 자체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만 해. 근데 굳이 그걸 해야 될까? 나는 그냥 재밌는 거 하면 됐겠는데. 그래서 평생을 재밌는 것만 하고 살았지. 야, 이게 인생인가 싶어 진짜. 어떻게 나는 평생 지하고 싶은 것만 살았나.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진짜 한 4대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강도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선택한 것만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기 싫은 일을 누가 시켜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댁일 이런 건 힘들잖아. 내 취미 생활이면 눈 돌아가면서 해요. 그게 인생이거든. 아, 그렇잖아.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면 더 힘들어. 내가 맏며느리를 해서 제사를 지내. 그러면 아우씨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건데 맏며느리가 갑자기 제사를 잘 지내다가 교회로 가가지고 무슨 집사를 한다는 동 약을 팔면서 나한테 이게 내가 아닌데 왜 나한테 넘어왔어? 이러면 더 짜증나는 거야. 이게 두 배 이상 분노의 그 전부치기가 시전되는 거지. 명태 살에다가 모든 그 저 독소를 넣어서 시댁 조상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장화홍련 현대판 장화홍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보다 더 심한 상태였으니까. 전국이 다 거지 같았잖아. 꽃제비가 따로 없었지. 그냥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아유, 떨어진 걸 왜 버려? 당연히 먹지. 그게 오늘날까지 지금 문화 전통으로 남아서 3초 안에 먹으면 깨끗하다. 그런 전통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견고한 그런 문화 현상을 보이고 있지. 그런데 그런 거 먹는 게 뭐 창피하지 않은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래서 풀 뜯어 먹고 있었고 사루비아 빨았고 그다음에 어디 이상한 풀 이렇게 빨면 약간 단맛 난다고 그런 거 빨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수수 같은 거 대도 않는 거 그것도 사탕 수수도 아닌 거 뭐 이상한 거를 깎아가지고 씹고 있고 칡뿌리 같은 거 씹어가지고 입이 쿤타킨 데 같이 됐지 이렇게 씹고 먹게 그런 거 있었잖아 진짜. 그렇게 살아도 크게 그 당시 가치로 봐서는 크게 불행한지는 몰랐어요. 지금 보면 진짜 거지꼴이 따로 없지. 지금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입장을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풍족하고 진짜 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가서 진짜 문화 충격을 느꼈던 게 뭐냐면 자고 일어났더니 세숫대야에 대야 그 자체 대야 반 정도의 얼음이 있는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굴렸더니 그 안에서 얼음이 이따시만한 얼음이 진짜 나오고 야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크게 불만이 없었어. 근데 지금 훨씬 그에 비해서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얘기하면 예전에 우물에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작두를 쓰고 작두가 우물보다는 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꼭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온수가 들어왔는데 온수를 가스보일러 이런 거 나오기 전에 한참 틀어야 한 3분 틀으면 또 온수가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틀자마자 나오고 훨씬 더 좋아졌잖아. 진짜 천지가 개벽했지. 그 여러분 어렸을 때랑만 비교해봐도. 그런데 지금 애들이 오히려 더 불만이 많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이유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 그냥 에브리바디 다 거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거지인지 뭐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래? 다 꿈에 신고 그리고 다 몽당 연필 말하고 볼펜에 꽂아 갖고 쓰고 신발 나가려고 이렇게 갖고 볼펜 쓰다가 연필 쓰다가 신발 나서 또 쓰고 지우개도 없어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세게 하면 빵꾸라고 공책에 빵꾸나고 아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볼펜도 얼마나 거지 같은지 씨 옆에다가 이렇게 휴지로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볼펜 몇 번 쓰다가 똥 닦고 또 하고 이 짓을 했었잖아. 지금 중성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아. 그죠? 와, 참.
대단한 발전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다 그랬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맨날 누가 뭘 먹어요, 뭘 가방을 샀어요, 뭘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만 높아져가지고 나만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올리지 마시고 누구 부고 이런 걸 인스타에다 계속 올려.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야. 아, 저놈이 갔는데 나는 아직 안 갔구나. 젊은 애들은 밥 사진을 올릴 때 여러분들은 부고를 올리면 돼. 누구 갔음. 누구 보냈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비교 가치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소득이 높아지고 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그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북한이 남한보다 행복 만족도가 높다고. 환장한다. 왜? 걔네는 폐쇄 상태여서 자기네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다 없는 거야. 우리는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현대 사회에서 애들이 분노하는 거 보면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죠.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정유라 때도 그랬고 조민 때도 그랬고 그게 공평하지 않음에 대한 분노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력해서 공평하게 그 자리를 얻었으면 납득이 가는데 너나 나나 같은 쫄인데 왜 씨 나는 이렇게 되고 너는 그렇게 돼? 라는 거가 짜증이 가 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비맞은 중이라고 하는 거는 야 이거 하나 들어가도 못하고 이러다 끝나겠다. 쌉소리만 계속 하다가 제가 비맞은 중이 투덜거린다는 그 속담이 내가 비맞은 중 같다 이게 뭔 속담인지 몰랐는데 제가 모모절에 1990년대에 모모절에 딱 있을 때 얘기해요. 그 스님은 스님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천차만별이다 이게. 대학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균질화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자격 조건을 통과해서 가는 거잖아. 근데 스님들은 진짜 내가 보기에는 그래프로 보면 이거야. 완전히 롤러코스터. 그런데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이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취미도 다 달라. 그리고 남자 혼자 살기 때문에 어디에 꽂히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어떤 차에 빠진 스님은 이 운전하는 차 말고 마시는 차. 꼴랑 120 받고 있는데 자기가 한 달 월급을 120을 받는데 차만 1,000만 원이 넘어. 그래갖고 오면 뭐 이게 먼 차고 그냥 방 안에 저 위에까지 차가 이렇게 항아리로 쫙 먼 차네 하면서 확 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다 풀 삶은 찝쭈구리한 물 맛이야. 걸레 약간 그 대걸레 빤 물. 그리고 차이 구분도 잘 안 되고. 자기가 계속 막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럼 주는데. 그지 같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시래기 삶은 물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그게 이런 걸 보고 이제 교양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교양 있는 미소를 지어주면 그걸 또 몇 시간을 먹여요. 그것도 지가 물도 막 떠오면서 계속 한다니까. 그리고 차는 일반 그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물은 그렇게 먹으라고 못 먹는데 맥주도 마시면 계속 먹잖아. 근데 차도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먹고 막 이런다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 그냥 한번 생각할 때는 이게 다도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공회전시키는 건가
자동차 공회전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수기 팔아먹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뭐 하루에 1리터, 2리터씩 뭐 물을 마셔야 돼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냥 목마를 때만 마시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뭔 물 먹는 하마로 태어날 거야. 왜 물만 그렇게 딥다 마셔. 필요 없는 거를 걸러서 돌리는데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요. 가뜩이나 에너지도 없잖아. 지금 가고 있는 마당에 무슨 너무 공회전을 그렇게 자꾸 시키는지. 뭐 그렇게 하면 뭐 노폐물이 빠지고 뭐 이물질이 빠지고. 웃기고 있네. 우리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인체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저 찜질방. 찜질방 가서 뭐 땀 빼면 살 빠지. 빠지긴 뭐가 빠지냐? 빠졌으면 여러분이 지금 다 반쪽 돼 있겠다. 씨. 찜질방이 빠졌잖아, 결국은. 찜질방이 없어졌지.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찜질방 가서 그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땀 이렇게 그래 입하고 좀 하다가 식혜 딱 먹고 아유 계란을 먹어야지 하고 맥반석 계란 딱 떠 먹고 야 못 빠졌냐 못 빠졌냐 까놓고 얘기해서 그건 수분이에요. 단백질이 타는 게 아니고 수분이 빠진다고. 그래서 물만 마시면 또 보충되는 거고. 그래서 인체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처럼 물 먹으면 다 정화되고 뭐 야, 물에 조금이라도 노폐물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걸린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인체가 이렇게 진화되는 데서 단순하게 진화했으면 벌써 골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물 마신다고 그게 몸에 꼭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생수 많이 마셔요. 아예 그 별거 없어. 물론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물 비율이 제일 크니까. 하지만 불필요하게 때려 넣는 거는 다음 생에 그냥 물 먹는 하마가 되겠다라는 그런 서원밖에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봤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오디오에 미쳐가지고 무슨 진공관을 가지고 오디오를 만들어요 뭐 이래갖고 뭐 별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게 있어. 그리고 차 안쪽에다가 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 스님 중에 차 안쪽을 이렇게 뭘 이렇게 뭐 뭐라 하나 그 튜닝이라 하나 뭐 바꿔가지고 밖에는 거지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무슨 뭐 태지나 반무대 그 옷 같은 뭐 이런 좀 야리해. 이게 뭔가 그게 이제 남자 혼자 살다 보니까 어디 하는 건데 취미가 꽂히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거야. 원래는 그게 엄마랑 살면 등짝을 두드려 맞는 거고 마누라랑 살면 잔소리를 더럽게 당하는 건데 혼자 살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별게 없어. 그리고 스님들은 그렇게 싫은 말을 안 해 서로. 왜? 그냥 개인 대 개인인데 그걸 잔소리를 뭐하러 해. 내 것도 아니고 지가 나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 돈 안에서 뭐 절약해가지고 뭐 짠돌이 짓 하면서 취미생활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할 게 뭐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 피해주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냥 냅두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은 아무튼 옷 다리는 데에 미쳐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걸 뭐 한 40분 데린다. 우리는 데리는 옷 자체가 없어요. 제가 옷 전체에서 내가 데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계절 바뀔 때마다 제 아는 분들이 저 이제 이렇게 옷을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복 입다가 이제 하복으로 아니 뭐 춘추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뭐라 하거든. 왜냐하면 그냥 빨아놓고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 이렇게 입으니까 이제 계속 빨 때는 주름이 잘 안 잡히는데 몇 달 동안 세워놨다 입으니까 쪼글쪼글해지거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빨면 되는데 귀찮잖아. 그래갖고 이제 보살님들 눈에는 그게 잘 보이는가 봐, 여자니까. 그래서 좀 데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입으면 펴져요. 이렇게 또 이제 뭔 뜻인지 대충 알지?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억장이 무너지면 잠깐만 벗으라 그래갖고 위라도 좀 데려주고 뭐 이렇게 등판이라도 대충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 스님은 도대체 무슨 전생에 대리미판이었나. 계속 데려요. 한 40분 풀 먹이고 데리고 뭐 약간 2시간 3시간씩 뭐 해.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 자연 염색을 해야 된다는 동또 뭐 해가지고 뭐 염색을 하고 뭐
우리가 보고 있으면 참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저거 뭐 생 시간 낭비인데 예, 그래갖고 뭐 먹물에다가 식초하고 뭐 맥반석인가 뭐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백반인가 넣고 해가지고 하면 뭐 염색이 되고 그것도 한 번 하면 약간 흐리니까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걸 또 바로 입으면 옷에 묻으니까 몸에 묻으니까 그걸 세탁기로 또 몇 바퀴 돌리고 그러면 우리가 세탁기에 검은 물 나온다고 지랄을 하고 왜냐면 그 다음에 세탁을 들어가면 물이 든다니까 그래갖고 개울 가서 해 이러면 그거 어떻게 겨울가서 하냐 세탁기로 돌려야지 또 뭐 이러면서 또 한두 번 잔소리하고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고 하고 또 풀 먹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고 진짜 뭐 약간 이렇게 깨질 것 같은 너무 광목 같은 데다 풀 다 빠빠하게 막 깨질 것 하고 걸어 댕기도 못해 조폭이야 이렇게 그러다가 옆에서 이제 컵라면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또 그쪽에서 지랄을 해요. 왜 옷에 컵라면 냄새가 박힌대. 데리고 있는데 막 아씨 막 이러면서 또 한다고.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가면 아이러니하게도 비가 와. 비가 오면 광목에 풀맥인 상태에서 비가 오면 몸에 감겨요 옷이. 짝짝짝 붙어. 그래갖고 결국 못 가고 어느 정도 가다가 돌아옵니다. 몸이 감겨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벗고 씻어야 되잖아. 벗으면 야, 나 속에 옷 하나 더 입었는 줄 알았네. 블랙팬서야 블랙팬서. 박일준이 된다니까 벗으면. 뭔 뜻인지 아시겠어? 염색이 됐다니까 여기에 온몸에. 너 박일준이야? 이렇게 박일준 아시는 여러분들은 또 슬픈 겁니다. 내가 블랙팬서를 하려고 맨 처음에 시도해서 블랙팬서 얘기를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블랙팬서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박일준으로 급 선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게 비 맞은 중이 예전에는 다 그렇게 광목에 풀에 입히고 요즘 같은 기지고 이거는 그냥 색을 넣은 거잖아. 이게 진짜 염색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를 아무리 쐬러 맞아도 이게 뭐 살에 물이 들겠어.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비 맞은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거지꼴이 되는 거지. 진짜 옷에 진짜 감겨요. 감겨. 풀 묻힌 옷이 감겨. 그래서 사람을 옥죄인다고. 그래서 이제 비 맞은 중이 투덜거린다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야, 비 맞은 중 하나로 30분을 끊어. 이게 정인가? 아니야. 참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참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억눌러서 이렇게 참회하는 그런 문화나 자신을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양보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예전에도 그러 있어요.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거든요. 셋째 딸 정도가 되면 너무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딸이 세 번째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맞추고 그래서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와도 애가 잘 맞춘다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도 뒤지게 구박을 당한 거지. 남아선호 사상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진짜 그런 거 너무너무 슬프고 잘못된 일인데 애를 낳는데 산모가 애를 낳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딱 받아보고 안 달린 거야. 재료가 부족했지. 재료가 부족하니까 애를 그 자리에서 던지고 그 산모한테 던지는 거지. 던지고 밭에 나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거를 그냥 그 시절이니까 제대로 지금 뭐
애 낳자마자 지금 상황이에요. 그 해산 그 잔우조리도 못하고 가서 일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 그렇게 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머니 세대나 안 그러면 그보다 조금 위에 이 다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한 몇 달이 건너면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이게 예. 지금은 남아선호가 우리 때 성비 안 맞았었어요. 그 여자들 뭐 이렇게 낙태 시켜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낙태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장가도 못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출가했나?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신통하네, 맞췄네. 근데 지금은 뭐 성비가 아마 여성이 좀 더 높을 거예요. 여성이 조금 높은 게 성비가 자연 성비가 맞는 거예요. 여성이 조금 높은 게 자연 성비가 맞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걸로 유산시키는 경우는 없잖아.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불법 유산도 많았었고 그리고 저거 있었잖아. 저걸 안 가르쳐줬었지. 예, 성별을 안 가르쳐줬었지. 지금도 안 가르쳐주는 거, 주는 거 맞죠? 안 가르쳐주는데 암시를 주지. 그죠? 안 가르쳐. 근데 지금은 그거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그걸로 인해서 뭘 어떻게 행동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불과 한 세대 만에 야 이렇게 문화들이 바뀌는구나. 한 두 세대도 채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뭐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뭐 법규적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고 문화가 바뀌면 흐름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는 뭐 여성 차별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거 뭐야 남아선호가 있어서 여자애를 이렇게 삭제시키는 낙태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개고기 같은 경우도 88 올림픽 때문에 이런 때 개고기 먹지 마라 뭐 저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사실 뭐 누가 먹는 사람도 없고 물론 일부 아직도 있겠지만 그거 뭐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 드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뱀도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먹어.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면 그게 다 없어지면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게 네, 누가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흐름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게 변화인가? 상전벽해보다 오히려 이런 게 바뀌는 거 보면 더 격세지감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좀 참아야 되고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참는 그런 게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대고 그래서 참회를 너무 하는 것보다는 참회하는 것보다는 이 죄라는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50대 이상은 죄무자성 종심기 이래서 죄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고 해서 내 자신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나는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 중심이 좀 흔들리거든요. 젊었을 때보다 약간 더 이게 잘 안 돼. 그거는 뭐 연세가 드셔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잘못했다는 것까지 자꾸 생각을 하면 사람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죄라는 건 실체가 없으니까 두루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만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참여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비법 나갑니다. 비법. 비법. 이게 자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강화시킬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데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 그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 사람이 전생에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지금 갚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쌤이야? 이 방법을 쓰잖아? 다 정당화된다. 다 정당화된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 미안할 거 없어.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데, 이게 자존감을 키울 때, 자존감을 키울 때 굉장히 좋은 사고 방식이에요. 그리고 참회는 부처님한테 하는 것보다 잘못한 당사자한테 1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회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비슷한 조건에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한 아 이게 영상으로 찍잖아, 그제 한 500명이 지금 여기 안에 있잖아. 500명이 막 이렇게 있잖아. 이런 데서 제가 우리 반장 못 살리면 막 뭐라 그랬어. 막 뭐라 그랬어. 목탁을 그거밖에 못 쳐요. 이렇게 개망신을 주면 이 정도 인원이 갖춰진 상태에서 비슷한 조건하에서 내가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하는 거지, 뒤에 나중에 화장실 와서 좀 그런 것 같죠,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흡족하지가 않아. 왜? 내가 당할 때는 500명 앞에서 당했는데 화장실에서 1대1로 사과를 하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과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나는 사과를 했는데 네가 옹졸해서 안 풀어줘 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이 그 조건이에요. 비슷한 조건을 안 맞춰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꽂았어. 그런데 30년 뒤에 100만 원을 갚았어. 아, 100만 원을 받긴 받았는데 야 30년 전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하고 그게 기분이 이렇게, 이쪽은 기분이 나쁜 거고 저쪽은 갚았잖아 내가 띠먹냐? 아니 둘 다 말이 되는데 그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는 상대가 흡족할 때까지, 우리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예요. 일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정도만 사과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과를 받았나? 쩐나? 우리 입장은 이거야. 네가 뭐 제대로 했냐? 그냥 전에 그 천황도 그렇게 히로히토 천황도 그래. 통서 개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통석이 뭔가 이게 무슨 화두인가 이게 뭐지 이렇게 애매하게 독일 총리는 유대인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총리가 잘못했습니다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전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을 계승하고 있으니까 그 행정 수반으로서 자기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용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저게 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했다 하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사과는 상대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의 최소 조건은 비슷한 조건을 맞춰야 돼. 비슷한 조건을 맞춰야 돼. 그래서 남자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남자가 미안했을 경우, 박간 양반이 부인한테 미안했을 경우에 가호가 무너지니까 이게 친구한테는 사과를 해도 부인한테 사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인이나 자식한테 사과하는 게 쉽지 않아.
가장이라는 자기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오바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지가 알아. 그때 하는 행동이 뭘 사줘.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는 거야. 손해배상을 하는 거거든. 뜬금없이 사줘.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손해배상을 했으니까 사과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에 됐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그 사과는 못 받은 거야. 그리고 물건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계산법이 달라. 그래서 나중에 부부싸움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혼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것부터 계속 이렇게 굴비엎듯이 고구마 캐서 꺼내듯이 계속 나와. 이게 뭔가 싶어.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다 처리가 됐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지금 이제 환갑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 신혼여행 뭐 어쩌고 그때 서운했던 얘기를 지금 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베란다나 어디 가서 담배라도 한 대 피려고 나가려고 하면 이제는 마누라가 참아 어디 가 이 인간아 이러면서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신호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런 게 귀찮으면 우리처럼 밀어. 혼자 살면 돼. 혼자 살면 직접적 관계자가 확 줄어듭니다. 직접적 관계자가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랑 누가 굉장히 크게 싸웠어. 기분이 안 좋아. 안 보면 돼. 왜? 직접적 관계자가 아니거든. 마누라하고 싸웠어. 뭐 남편하고 싸웠어. 직접적 관계자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환장하지. 그래서 저한테도 누가 그러더라고. 절에다가 템플스테이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짜증나서 집을 나오면 갈 데가 없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디 친구 집에도 못 가겠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가 왜 왔냐 이러면 남편하고 야 너 환갑인데 아직도 싸우냐 이러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갈 데도 없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나가는 놈이 지는 거니까 집을 사수해라. 집을 사수해라. 집이 성이지. 그래서 이게 서로 신호가 다른 어떻게 보면 사과 조건이라는 거고 상대가 납득할 만큼 사과하는 게 사과의 기본이고 하기 싫으면 배째. 전생에 네가 날 괴롭혀서 내가 지금 한 거야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 그리고 사과할 거면 흡족하게 하다가 중간에 애매하게 멈추면 서로 피곤하다. 서로 피곤해. 그리고 부처님한테는 내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참회하는 거지 상대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전도연 나오는 영화 미량이라는 게 있어. 그 영화가 굉장히 재미는 없고 거지 같은데 내용은 그거예요. 전도연 딸이 뭐 납치당해가지고 뭐 저거 해갖고 뭐 죽었나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죄인이 감옥에 가서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결국은 뭐 저 산 사람이라도 용서를 해야겠다라고 갔더니 얘가 해맑게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도연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게 뭔 거지 같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부처님한테 참회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당사자에게 참회를 하는 거고 부처님한테 와서 참회하는 거는 내가 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참회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거나 이렇게 하면 참회하면서 자신 중심이 무너질 것 같다 싶으면 뻔뻔해지면 인생이 즐겁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 살짝 미치면 인생은 행복해요. 너무 미치면 격리되고 살짝 미치면 괜찮아. 그리고 살짝 미치면 멘탈도 되게 강하다. 우리 악플 달아도 아무 까딱 없잖아. 기스도 안 나 이거. 내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아고 아유 이거 뭐 돌아오도 안 해. 슈퍼맨한테 총알 쏘는 거요. 몰라 핵 정도 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난 소송 걸어도 내가 끄떡없을 자신 있어. 소송 걸어도 소송 걸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런 자존감이라는 게 나이 들면 굉장히 중요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주위에 기웃거리게 되고 기웃거리면 점점 사람이 없어 보이고 추접어 보여. 그래서 어느 정도를 척도로 보시면 되냐면 손자나 손녀가 할머니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들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애들 입장에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굉장히 슈퍼맨 같은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생각이 없어. 근데 지가 머리가 좀 크면 엄마는 안 무시한다. 그런데 할머니는 무시한다. 그 시점이 있어. 아니 봐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있어. 그래서 할머니는 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느 순간에.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또 손자들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몰라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들이 점점 힘들어져. 걔가 철들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약간 무시해도 되는구나. 걔한테도 무시받으면 서열에서 밀려. 걔가 서열을 본다는 거잖아. 그 강영욱 그런 거 안 봤어? 그래서 서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못한 놈이 나한테 찝쩍거리면 물려고 하고 자기보다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쓰다듬으면 가만히 있죠. 그 개영상 이런 거 안 보셨어? 아니 내 맞잖아. 그런 거 보면 그래갖고 사람한테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 입장에서도 안 좋아. 자기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무시한다는 자체도 애 정신건강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도 아무리 손자가 이쁘고 그래도 야, 무시받으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딨겠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경제력도 떨어지고 이제 힘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애는 와가지고 가끔 삥이나 뜯어가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슬퍼지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 중심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내가 전생에 잘못해서 이게 과본가 이렇게 갖고 참회를 하다 보면 더 무너진다니까. 더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챙겨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문제들을 승화시키려고 해야지 자기를 참회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는 단순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풀이하는 데서 힘이 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데서. 그래서 제가 울정사 금강경 기도 같은 거 하는 것도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헬스를 배워 그러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시간에 단순 반복적 운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힘이 붙는 거라니까. 아, 맞잖아. 그게 뭐 운동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악기를 배워도 그렇고요 노래를 배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들쭉날쭉해가지고는 실력이 빨리빨리 안 늘어 자리가 안 잡힌다 말이요. 그래서 참회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은 지가 저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자꾸 부처님한테 빌어. 그리고 자기는 깨끗해졌대. 그래서 자기는 또 그 행동을 또 그 사람한테 반복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차는 피해자한테 참회를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싫다면 아까 얘기했잖아. 네가 나한테 전생에 잘못한 거 내가 갚는 거야. 뻔뻔하면 돼. 예.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약간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너무 미치지는 말고 너무 미치면 격리됩니다. 격리되니까. 그리고 다 지잘난 맛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잘난 맛에 산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약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은 다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잘 못 드러내고 억압된 환경 속에서 계셨기 때문에 화병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화병은 없어.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별로 화병은 없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살면서 거의 안 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그게 있어. 갑 같은 을. 뭔지 알아? 을은 을인데 갑이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을. 제가 계속 그런 걸 만들거든. 제가 있는 데서는 그런 걸 만들어가. 그러면 생각보다 그게 편해. 생각보다 편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이렇게 낮추거나 힘들게 하시지는 마라. 그리고 이런 기도 같은 경우도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자기 중심을 잡고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은 지금도 사실 날이 수십 년이 남았어. 그래서 지금 무너지면 뒤에 가서는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세워가는 노력을 해야지 진짜 100년 살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획 세우셔야 돼. 자살할 자신이 없으면 100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 벌어서 스위스로 가든가. 스위스는 적극적 존엄사 뭐 이래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데 지금. 줄을 서시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진짜. 그래서 참회에 대해서는 스님들이 많이 절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참회하라 하지 마라, 이게 나는 약간 사기라고 생각하거든. 왜? 그렇게 해놓으면 입이 막아져. 재갈을 하나씩 물렸다니까. 개껌을 하나씩 물려놔가지고 스님들이 일하기가 좋아. 뭐 이렇게 약간 불합리한 걸 스님, 아니 불합리한 건 아니더라도 뭘 밀어붙이려고 하면 없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말이 나오게 마련이거든. 그때 신도들이 뭐 저저저 하면 하심 이런 걸 강조하고 참회 이런 걸 강조하는 절에서는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우리 같이 약간 미치면 세상이 즐거워요 이러면 또라이들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저게 맞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절을 안 하잖아. 또라이 다 나올까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하심이나 참회를 강조하는 게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리더가 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절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에 오래 사는 세상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참을 때는 문제 없는 부분을 참는 거지 부당한 것을 참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부당한 것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흔히 말하는 게 있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피를 먹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가는 거지 그런 정신을 가져야 활발발한 거고 젊게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만족도가 높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짝 미치면 에르메스 가방 하나 사는 것만큼의 행복도가 있어 거기에. 예. 그리고 뻔뻔해져야 되고. 저도 그걸 제가 잘 못해. 그래서 사람이 누가 뭘 해줄까요? 뭐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속으로는 여기까지 나온다고 말이 나온다. 아이고 씨 내가.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면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오해 없이 어느 정도를 이렇게 균등하게 소통하는 게 가족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굉장히 좋아.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해도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이것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게 좋아.